시원해지면서 드디어 솔잎향 가득히 먹으면 송편도 완성입니다. 이거 팥송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우, 쫀득쫀득하니 맛있는 팥송편입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역시 초석이는 송편이야. 그렇죠. 아, 진짜 고소하고 팥도 약간 짭조름하니 이렇게 톡톡 팥에 씹히는 맛도 있고 팥 넣으니까 또 별미네요. 월월이 청천이라는 전통 아래로 모여 좋은 것은 나누고 뭐든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 전엔 기분 좋은 성과까지 이뤄냈다는데요. 우리가 불꽃 축제 할 때 기네스북에도 올라갔거든. 기네스북에? 어떻게? 기네스북에 우리 회원들이 좀 월월이 하면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잖아. 1,000명. 그때는 1,102명이 해가지고 올라갔어. 지난 2012년. 보존회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한 공연은 1,102명으로 한국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월월이 청천을 알린 기분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도 선보이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월월이 청천을 알리기 위한 보존회의 공연. 더 이상 잊혀진 놀이 문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존회에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휴, 저거는 밑에 계신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죠? 네. 어머니가 40대예요. 근데 바램이 있다면 땀도 흘릴 수가 있고 흥도 날 수가 있고 우리의 가락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나는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고 나면 푹 빠져들고요. 어렵지 않아 쉽게 할 수 있는 민속놀이.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월월이 청청만의 매력 아닐까요? 좋아요. 그래.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강강술래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추석 보름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 구경했다고 가다가 월월이 청청하러 와주세요. 풍요로운 한가위 월월이 청청과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대부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 그리고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놀이문화들을 다 모아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을운동회가 있어서 학년 전체가 함께하는 군무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보존회 회원들께서 따님들도 다 데리고 나오셔서 어린이들도 좀 같이 배울 맞아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도 다 익혀서요. 앞으로도 포항에서 월월이 청청이 쭉 오래오래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추석에도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씨와 함께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햅쌀과 햇과일로 풍성한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쌀맛 나는 세상에서는 추석을 맞아 갓 햇살이 가득한 경기도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시홀야달 울렁울렁울렁. 아빠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한테 꾸박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어. 내가 굉장히 예의 바르지? 내가 큰 형님이래 아빠 보고. 내 형님이라. 아유 그렇지 그렇지. 벼들이 가을에 나 좀 추수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추수가 영어로 뭔데? 추수? 너 그거 몰라? 아우 추수! 추수? 추수! 농부들의 땀과 정성의 벼가 졸러 고개를 숙이는 추수의 계절. 오늘은 쌀가족이 경기도 파주를 찾았습니다. 막 머리를 깎고 있잖아. 어 진짜? 땅이 머리면 저 벼가 머리카락이라고. 그래서 저 기계가 가위야. 그래서 지금 이발사에 와서 쑥 자르고 있잖아. 야, 진짜 내 아들이 이런 상상력 좋네. 풍성한 모발을 자랑하는 황금 논 덕에 농부들도 이발할 맛 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머리를 굉장히 잘 깎으세요. 아유 경력이 얼만데요? 얼만데요? 한 40년은 됐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가을에는 추수해서 다 걷어들이는 시기잖아요. 돈이 이거잖아요. 조상님한테 맛있는 그렇죠. 햇살도 드리고 그럼요. 네? 예. 팥쌀도 드리고 네. 또 이게 두둑하니까 네. 야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죠. 이거 제가 볼 때 팔뚝인데? 다 돈이에요? 돈이야. 돈이야? 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뛰어가시는 거예요?